표정에서부터 보이는 녹초가 된 복미성과 신형만. 온종일 놀이공원에서 짱구랑 놀아줬기 때문인데요. 복미선은 탈만한 건 다 탔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짱구는 마지막으로 유령의 집에 가자고 합니다. 그리곤 재미있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짱구. 엄마 아빠는 짱구를 쫓아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방은 비밀의 방. 짱구 일행은 평범해 보이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는데 그 즉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의자. 복미선은 당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하는데 신형만은 이건 착시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방이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. 그 후 짱구 일행은 비밀의 방에서 나와서 다시 복도를 걷는데 복도 선반 위에 여자의 잘린 머리가 전시되어 있고 신형만은 제법 잘 만들었다며 감탄하지만 어린 짱구는 진짜 죽은 사람 머리가 아니냐며 덜덜 떱니다. 복미선은 짱구가 귀여운지 가짜라고 하면서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데 그 순간 무서운 표정으로 짱구를 노려보는 머리. 짱구는 놀라서 주저앉고 복미선과 신형만이 달려오는데 짱구가 가리킨 머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. 신형만은 짱구에게 왜 그러는 거냐고 묻는데 그 순간 다시 노려보는 머리에 깜짝 놀라는 짱구의 일행. 하지만 곧 신형만은 천장의 영상기에 트릭이 있다고 설명해주는데 그 사이 짱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. 짱구는 오줌이 마려워서 겁도 없이 먼저 이동한 건데요. 미라의 관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손에 묻은 오줌을 닦기 위해 미라의 붕대를 사용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미라가 나타나고 놀란 짱구는 붕대를 든 채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. 미라는 붕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짱구를 미친 듯이 쫓아가는데 짱구 일행과 미라는 다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. 그리고 방이 가동되며 미라 알바생은 살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. 실제로 한국에서 이 놀이기구에 끼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데 만화지만 현실 소름이 돋는 오싹한 장면이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본 짱구는 바지에 오줌까지 지리게 되고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. 귀신을 봐도 겁내지 않는 짱구가 유일하게 지린 에피소드였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